미국 대통령의 군사원자교획조사위원회 위원장 윌리엄 드레이퍼 씨를 비롯한 대한 군사원자조사위원단 일행이 2월 6일 김포공항에 도착 입경했습니다. 드레이퍼 씨는 전 유엔군 총사령관 헐 대장을 동반하고 공항에 내리자 우리는 미국의 우방제국과의 상호 안전보장 방위계획에 따른 제반 군사원자면을 공정하게 분석 검토해서 제휴세계 안전방위계획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그의 내한 목적을 피력했으며 일행은 곧 경무대로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내한의 인사를 드렸습니다. 다음 날 7일 일행은 한국군 수뇌들과 국방부에서 회동해서 한국 군사관계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. 이날 오후 일행은 한국군 제6군단을 방문해서 우리 육군과 공군의 합동 작전 연습을 참관했습니다. 그리고 9일 드레이퍼 씨 일행은 중앙청 회의실에서 우리 정부 관료들과 회동해서 군사와 경제 원조 전반에 대해서 회의했습니다.